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 해볼 래퍼는 사실 처음에 처음 보는 얼굴 같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KZ 뮤직비디오 리액션 비디오 할 때 피처링으로 참여했던 영스8이 이분이 맞죠? 영스파이더. 닉네임이 영스파이더로 래퍼명을 이제 바꾼 것 같아요. 어씨, 그래가지고 누군지 긴가민가 했잖아요. 제가 요즘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조금씩 다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예전에 나왔던 음원들에 대해서 또 리퀘스트도 조금씩 들어오고 해서 이것도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8월 18일날 올라온 영스파이더의 음원이고 냉랭햄데만? 이게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로 받아 적었거든요. 데어 플레이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해석을 막 해봤는데 되게 재미난 게 뭔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 래퍼의 가사에 가장 주된 소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술이고 하나가 바이크입니다. 술과 바이크를 굉장히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술과 바이크가 결합돼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건 음주운전이라서. 이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이 요즘에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동수단으로 자가용보다는 아무래도 이 바이크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바이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에도 좀 자주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여기 근데 앨범 자켓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일본 야쿠자들이 뒤에 배경에 있어가지고 저 조금 무서웠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음악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스파이더의 냉랭햄데맛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조회수가 363만이야. 굉장히 버프를 받고 있는데 들어보면서 왜 그런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샘플링이 있네. 오, 붐뱁이에요, 붐뱁. 야, 크메르 힙합에서 좀처럼 들어보기 힘든 붐뱁입니다. 오스쿨 스타일로 나가네. 야, 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한국 힙합씬의 메인 장르는 이 붐뱁이었어요. 많은 래퍼들이 붐뱁을 했지. 야, 예전 리액션 비디오 했던 때가 생각이 나네. 맞아요. 래핑이 굉장히 좀 터프했어. 오, 플로우 괜찮은데?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예전 진짜 올드스쿨 한국 힙합 붐뱁 음악에도 가사의 주된 단어에 술이 많이 들어갔어. 특히 뭐라 그래야 되지? 술로 인생을 한탄하는 가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얘기가 되게 듣기가 싫었어. 왜냐하면 많은 래퍼들이 다 인생과 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뭔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얘기가 없나 싶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진짜 랩이 약간 술 취한 것처럼 랩을 하는 것 같아. 그 약간 치콘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킹 오브 파이터의 약간 친 같은 캐릭터가 랩하는 느낌이야. 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면서 붐뱁 음악을 들어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다. 야, 랩이 거의 빈틈이 없어. 그냥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 랩으로 하니까 되게 타이트하다 곡이. 비트는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좋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래핑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약간 술 취한 듯한 래핑? 안 그래도 가사에 술과 바이크 얘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약간 킹 오브 파이터즈에 나오는 그 중국 팀에 보면 그 치권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친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플로우가 요즘 래퍼들은 다 사실 많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트랩 이런 음악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랩 플로우가 유니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 요즘 래퍼들이 누가 이런 느낌으로 바이브를 표현을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선한 것 같고 오히려 트렌디를 따라가지 않고 약간 곤조 있게 이런 음악을 밀어붙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회수가 360만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죠. 360만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정도 조회수를 음악으로서 기록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래퍼로서의 커리어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그때 케이즈랑 영CA 그때 딱 보면서 아, 이 두 래퍼들 약간 바이브가 되게 괜찮다. 그때 막 제가 크메르 힙합을 어떻게 보면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느낌으로 이렇게 막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랩하는 스타일이 괜찮은 래퍼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겠죠. 유니크한 것 같아. 유니크해요. 사실 한 십몇 년 전이었으면 이런 스타일, 이런 바이브로 랩하는 스타일이 미국 힙합으로 생각했을 때 많았었을 수도 있어. 근데 요즘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더 독특하고 개성 있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곡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